네, 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무결성입니다. 데이터 인테그리티라고 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무결성이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또는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특징 또는 개념입니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보장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인가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성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정의를 좀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보장된 상태를 위하여 비인가자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성질. 그러면 데이터 무결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기본적인 컨셉을 보면 개체, 그 다음에 개체 간의 참조 관계에서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속성에 어떤 지정된 값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트리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데이터 무결성 종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무결성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체, 그 다음에 참조, 속성, 사용자, 키, 도메인. 이렇게 해서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울 때는 그래서 원래는 개참, 속기, 사, 도까지 외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5개를 이야기할 때는 개참, 속기, 사까지 보통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도메인 무결성은 개참, 속기, 사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고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개체 무결성은 말 그대로 엔티티와 관계된 무결성입니다. 그래서 주로 개체 무결성은 기본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키는 유일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집합이기 때문에 기본키를 설정하게 되면 기본키는 유니크와 난널의 집합이거든요. 널을 허용하지도 않고 유일무이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에 의해 우리가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제약 조건에 의해는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가 대표적으로 개체 무결성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개체끼리의 참조 관계에서의 무결성입니다. 그래서 외래키를 이용해서 참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요런 구조죠. 이게 이제 부모 엔티티가 될 것이고, 이게 자식 엔티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로 표현하자면,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허용된 레코드 값만 자식이 쓸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참조 무결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속성 무결성은 컬럼에 대해서 지정된 데이터 형식을 반드시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컬럼 무결성의 예를 보면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티즈나 또는 캐릭터나 또는 바 캐릭터 2나 뭐 이런 타입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 형식에 맞는 값만 쓸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폴트나 체크를 이용해서 속성 무결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적인 무결성은 모든 데이터는 업무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즉 비즈니스 룰을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 키워드는 비즈니스 룰입니다. 비즈니스 룰을 부과를 해서 트리거나 또는 사용자 정의 타입이나 또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강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키 무결성입니다. 키 무결성은 한 릴레이션에서 같은 키 값을 가진 튜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키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섯 개의 키의 속성,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슈퍼키, 외래키와 같은 후기 대시 후에의 다섯 가지 키의 속성을 이용해서
무결성 유지하는 것이고, 결국은 키무결성만 이용하더라도 개체 참조 속성 사용자적인 무결성까지도 키무결성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무결성은 특정 속성감이 미리 정의된 범위에 속해 된다. 대표적으로 체크 또는 디폴트. 그 다음에 포링키. 포링키도 아까 제가 여기 3조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에서 지정된 레코드 값만 자식이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링키도 도메인 무결성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키 무결성과 도메인 무결성, 특히 도메인 무결성 같은 경우는 위에 개참 속기사 5개만 이용하면 도메인 무결성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키 무결성은 위에 있는 개참 속키, 개참 속사까지도 다키 무결성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기본적인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종류, 개참 속기사에 대한 5가지와 그 다음에 거기다 도메인까지 6가지를 알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